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작업들, 방법론들,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중첩시켜 보려는 시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간 제가 작업을 해오면서 진행 방식들이 어떻게 변하였나 돌아보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 모여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그 원래 제가 기존에 작업을 진행했던 어떤 주어진 공간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물리적인 어떤 구조물들을 세우고 그것을 일종의 기본값으로 설정을 한 뒤에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하고 또 그에 반응하는 조각의 군들을 만들고 또 다시 한번 그 전체적인 상황을 기본 세팅으로 삼은 다음에 그 위에 중첩된 일종의 반응의 반응으로서의 조각 군들이 한 대 모여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자기적일 수 있고 자기 모순적인 방법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꽤나 우스꽝스러운 일종의 조각적 상황극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종의 숙제와도 같은 공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솔직하게 발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하고 작업으로서 대답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이게 어떠한 정해진 답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태의 그 빈 공간에 무언가를 두는 것만으로 사실 그 주변이 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즐겼던 것 같고 그러한 임시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전시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그런 조건들을 갖춘 공간이었고 그래서 아까 이번에 보일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1차적으로는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저의 입장들, 그 가운데 그 버려진 공간이 새롭게 인식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물들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새롭게 갱신하는 여러 레이어들을 중첩시키는 모습으로 저의 어떤 변화하는 태도들, 조각이 어떻게 새로운 모양새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대답을 한 대, 어떤 시간의 흐름을 한 대 좀 모아서 환경으로 만들어 보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업을 보면은 작가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걸 좀 나중에 알게 된 것 같고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알게 된 과정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제가 세상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 결핍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자기 모순적인 모습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것들을 어떤 물리적인 결과물로서 공간에 보여주고 그런 과정들 자체가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 질문은 계속 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서 관객에게 보여줬을 때 그 스스로가 발언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지금의 제 작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만의 어떤 방법론, 논리적인 방법론으로 그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작업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겼었고 그런 작업을 지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던 그 두 전시를 경유하면서 그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저 스스로 좀 불만족스럽게 되었고 과연 작업이 그렇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인가 라는 스스로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특히 그런 어떠한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는 조각 임시 구조물들을 제작을 하면서 그것들이 일정한 맥락을 가진 전시라는 어떤 이벤트 이후에는 그 목적을 상실하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런 두 가지 고민이 동시에 계속 굴러갔었는데 어쩌면 좀 질문하신 부분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그러한 두 가지 축이 특정 맥락에서 반응을 한 조각의 사후에 대한 그 역할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고민, 질문들이 결국에는 조각이 주어진 맥락, 주변 맥락과 떨어질 수 있나? 라는 질문과 계속 느슨하게 연결이 되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조각은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낸 결론은 혼자서 이렇게 서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조각이라도 주변 맥락을 결코 배제한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중간 결론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서 제가 기존에 해왔던 접근 방식과 더불어서 그 위에 얹혀진 조각들이 한 대 뭉쳐져 있고, 또 그들이 결국에는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미술이 조각이 무엇인지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빈틈들, 그런 것들이 한 대에 보여지는 상태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이 다루기가 쉬운 그 재료랄까, 상태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반사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 공간이 확장되어 보이는 일종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성질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전까지로는 일종의 자기 반영성을 드러내는 장치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할 때도 있었고, 물론 그것이 일종의 너머 공간으로서 확장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실제로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저 이미지로서 튕겨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비실제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성질들이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과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울을 사용을 해왔었던 것 같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가운데 있는 그 굉장히 강하게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구획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통로로 쓰이는 공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어떤 이동 가능성을 꿈꿔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당연히도.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드러내는 일종의 부가장치로서 거울과 바퀴가 달린 구조를 상상하게 되었고, 그것이 무언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실질적인 어떤 보관의 문제랑 당연히 연결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특정 맥락 이후의 작업이 역할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그것이 작업의 내용으로서도 작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종의 잠정적인 결론으로 내린 것은, 조각이라는 것이 홀로 서려고 해도 그 주변 맥락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상태가 동시에 드러난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 중인 것 같고, 그것이 일종의 유령처럼 떠돈다든지 혹은 그 사이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들을 재밌게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이유이기도 한데,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그런 버려진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은 하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간을 드러내는 것이 그러한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애초에 생각이 있었고, 한 가지 그 작업이 추상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러한 실험들을 할 때가 처음 유학을 갔었을 시기인데, 제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제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국말로 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제한적이고 추상화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말하는 것이 추상화되니까 생각도 더 추상화되는, 오히려 뒤집어진 경험들 같은 것도 있었고, 그것이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고, 작업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그 태도랑도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서, 작업이 있는 그대로 그 상태를 드러내게끔 하는 그 결정과 그러한 경험들이 함께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